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전 대표와 송민순 전 장관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송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청와대 통일외교정책수석이었던 윤 장관이 밝힌 당시 상황을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 2007년 11월 15, 16, 18일 세 차례 회의가 열립니다.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정책수석으로 회의 멤버였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세 번 모두 참석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. 윤 장관께서는 당시에 그 결의안에 대해서 줄곧 참석하는 입장이셨답니다. 윤 장관은 특히 18일 회의에서 격론 속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외교부 안팎에선 그와 관련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. 윤 장관의 말대로라면 16일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에 통보만 했다는 친노 진영의 말은 맞지 않게 됩니다. 기권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친노 인사들의 주장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홍 장관 의견에 동의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표도 제대로 기억은 못하지만 찬성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. 문재인 실장이 당시에 초기에 찬성 입장이었다고. 문 대표는 당시에 자기가 찬성 입장이었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당시 회의 참석자 중 4명이 찬성이고 기권은 3명에 그칩니다. 기권 의견이 다수였다는 친노 진영의 주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